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넘버원입니다. 요! 앞모습 능력이 넘버원이라고 뭐 자자하다고 합니다. 정평이 나 있다고 하는데 플렉스 하시겠습니까?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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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이겨도. 플렉스! 얼마나 그럼 습득을 빨리 하시는 거죠? 대부분 이제 안무 연습을 하게 되면 댄서분들이 한 하루 전에서 반나절 일찍 시작하시고 네. 저는 가서 한 4시간 정도 하면 댄서분들이 그날 맞추신 거는 같이 맞출 수 있는 그럼 이건 계속 이제 활동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게 딱 체화가 되는 거예요? 아니면 그 전부터도 좀 안무 습득 능력은 빠르셨던 거예요? 그러니까요. 네. 이게 보니까 약간 요령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 안무는 킥에다 맞췄네. 이 안무는 하이햇에 이런 포인트를 줬네. 그럼 음악을 계속 듣고 안무를 보면 보여요. 어머, 뭔 소리야? 킥이랑 하이가 뭐? 그 뭐가 있나 봐요. 나라고 알겠냐? 저게 이제 발로 이게 킥이고 킥. 발로 이게 킥이고 위에 짜자 짜자 이게 하이햇. 근데 그 안무를 보면 어디 포인트에 이걸 맞췄구나가 다 보이고 들리는. 대부분 킥은 큰 스텝에 들어가고요. 하이햇은 짜잘한 손동작 이런 데 많이 들어가고. 신기하다.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. 고아 씨께서 안무를 보면은 그 분들의 어떤 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면 장면으로 기억을 하신대요. 저는 좀 이렇게 춤출 때도 무대 있을 때도 영상이 보일 때가 있어요. 그게 어떤 의미죠? 그걸 헛걸 보신다는 괜찮으세요? 아니 내가 노래를 하고 있으면 관객을 보면서 내가 연습 장면 때 거울을 통해 봤던 내 모습이 너무 신기해요. 도현 씨는 뭐 그럴 때 없어요? 딱 장면으로 떠오를 때 없어요?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술 진짜 많이 마시고 필름 끊겼는데 가만히 이렇게 뭐 잘 마셨지 하다가 갑자기 뭐가 장면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장면이 그날 제일 수치스러웠던 건가 몸이 기억하고 하나 정도는 기억이 나는 거야. 근데